여러분들 뜬금없는 여러분들 뉴스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홍콩 와치라는 어떤 사이트가 있습니다. 홍콩 와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며칠 전에 세계 정치인들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33개국에 659명이다라는 게 갑자기 떠요. 33개국에 659명이 홍콩 보안법을 반대한다라는 게 떴어요. 이게 뭐지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5명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5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누가 했더니 개진태, 아 김진태, 죄송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개진태라 그러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예, 김진태 전 의원님,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님, 그 다음에 신원식 당선자, 이정훈 연세대 교수, 이양희 유엔 인권특별 보고관, 이 5명이에요. 김진태, 나경원, 신원식, 이정훈, 이양희, 이 사람들이 홍콩의 보안법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지? 봤죠? 뭐지? 하면서 제가 유심히 봤죠. 이게 뭘까? 그래갖고 누군지 봤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경원이나 김진태는 누군지 잘 알잖아. 그냥 극우가 아니라 그냥 친일 극우를 넘어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해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가 했더니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왜 여기에 동참을 했나 했더니 누군가 했더니 2016년 9월 북한 인권 전문가 타이틀로 박근혜에게 인권 대사로 임명된 사람이었어. 아니나 다를까 북한 인권 전문가라고 하면서 박근혜한테 임명된 사람이 바로 이정훈 연세대 교수. 그다음에 그러니까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정훈 연세대 교수가 2005년 2월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 개정 시도를 비난한 자유지식인 선언에 동참한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아주 뉴라이트가 거기 이름을 올렸더라고. 그다음에 또 유엔 인권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양희 씨래. 그 이양희는 또 누구야? 이양희 이 여자는 또 누군가 했더니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성균관대 교수 시절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보고관이 됐고 한국의 누군가 했더니 전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의 장녀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의 장녀가 이양희 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아동 인권 타이틀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성명에 동참한 659명의 세계 정치인 전부가 우리나라는 5명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만들려고 그래서 중국이 홍콩을 자기네 어떤 영역 안에 둘라는, 물론 민주주의의 맛을 본 홍콩 국민으로서는 반대할 수 있죠. 그런데 나경원이나 김진태나 이런 극우들이 왜 거기에 이름을 붙였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 공통점이 있죠.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찬성하는,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찬성파들과 홍콩의 보안법을 반대하는 세력과는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김진태는 나경원은 한국의 정치 오인방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동일적 정치적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그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사문화된 법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남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하자 그러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인권과 또
요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들 우리 인간 중심의 사회가 돌아오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인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뭐 여성의 인권, 뭐 장애우의 인권, 뭐 노인의 인권 그러면서 인권들이 많이 나오죠. 인권과 가장 상충되는 게 뭐예요? 모순되는 게 뭐예요? 신자본주의예요. 그렇죠? 좀 철학적인 얘기죠. 인권과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신자본주의예요. 신자본주의는 인권은 뒤고 무한 경쟁을 통해서 승리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권과 자본주의는 사실 굉장한 상충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인권운동을 하면서 자유와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인정을 한다? 좀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소득의 양극화에 의해서 점점 아무리 일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면서 인권은 추락하고 그렇잖아요. 점점점 소득은 양극화인데 그리고 나는 물질적 불평등을 느껴.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인권운동을 해. 근데 우리의 산업구조는 우리의 무한경쟁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신자본주의예요. 신자유주의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잘 보세요. 각국에 우리나라뿐만 우리나라는 우익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우익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익은 극우도 아니에요. 그냥 쟤네들은 나라 팔아먹기 좋아하는 매국노들이죠. 늘 얘기하지만 그 우리나라의 우익과 선진국들의 정치 우익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우익 세력들과 선진국들의 정치 성향의 우익들을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세계 각국의 우익 인권운동가 우익인데 인권운동가들의 말이 안 되잖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하면서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굉장히 부딪히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인권성장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굉장히 상충되는 건데 세계적으로 우익이면서 인권운동자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첫째, 이 사람들, 여러분들 공감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들은 자국민들의 보편적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쵸? 자기가 우익이면서 인권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자기 나라 국민들의 보편적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때요? 막 미국에서 자기 나라 미국은 어때요? 막 경찰관이 목 졸라갖고 죽여버리잖아 현장에서. 그런데도 맨날 북한 인권 얘기해. 그게 미국의 굉장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우파들이 우익 집단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국민들의 인권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른 나라 인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인권을 욕하고 미국의 우익 세력들이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고 굉장히 모순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반공 이데올로기에 찌든 이들은 남의 나라 특히 공산당 일당 지배가 이루어지는 나라들에게는 보편적 인권 문제에 집착해. 특히 미국이 그렇죠. 아프리카, 이란, 이라크, 이라크의 중동 문제. 중동의 사담 후세인이 독재자다. 지네 나라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늘 다른 나라의 인권에 더 관심을 가져요. 지네 나라는 막 진짜 길거리에서 사람 살려달라는데 저렇게 무슨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직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엊그저께 미국 경찰에 의해서 흑인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만약에 그분이 백인이었다 그러면 경찰이 그분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의 제국주의 역사에 눈 감고
이들 국가들이 지금도 자행하는 인권유린에게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상 인권유린은 과거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같은 나라들이 아시아 동아시아 전쟁 30년을 치르면서 수많은 아시아 국민들을 성노예 피해자 문제도 인권유린의 하나죠. 미국과 영국이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프랑스 서방 국가들이 엄청난 아프리카와 그 아시아 뭐 중동 할 것 없이 엄청난 제국주의 하면서 엄청난 인권을 말살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다른 나라의 인권 유린에는 굉장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요. 넷째, 이들은 부자와 자본가 편에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죠. 우리나라 너무 똑같죠? 인권을,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새끼들이 누구예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맨날 북한 인권 얘기하는 새끼들이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마저도 보장하지 않는 나라예요. 않는 인간들이 미래통합당이 욕먹는 거 딱 하나예요. 자기 나라 노동자들 위하는 정책 하나도 안 하고 허권날 북한 이데올로기로 다른 나라 인권은 졸라게 얘기해요. 그렇게 인권 중요, 북한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새끼들이 국민을 학살을 하고 국민들의 간첩을 조장해갖고 사형시키고 그런 새끼들이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모순이죠. 말로는 인권 성장을 얘기하면서 늘 자본가 편에 서서 인권을 말살하던 새끼들이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어때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이 독재로 낙인 찍은 주권국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서슴치 않아요. 그렇죠?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 말 안 들어? 느닷없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군사 행동을 해요. 어느 나라 법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새끼들이 군사 행동을 먼저 해요. 그리고 국제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분쟁의 해결을 그냥 평화보다는 전쟁을 우선시해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다?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지 않거나 대부분 사병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 많이 적용되는 미래통합당의 사람들이겠죠. 이런 홍콩 국가보안법의 반대 성명을 던지지 말고 진짜 정신 있고 인권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도 냉전 체제의 산물인 일본의 치안법을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현재도 존속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면서 나경원 김진태 왜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가 막혀 갖고 이거를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